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 120회 쪽으로 가시고 이제 두 번째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신 거랑 이제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서 요거 이제 새로운 내용이 조금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요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처음 보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요 말이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말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중심별은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실 테고,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거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이거 여러분들 두 개씩 쪼개보면은 뭔지 압니다. 자, 요렇게 쪼개보세요. 가운데 시선. 자, 시선이라는 말의 뜻은 아시죠? 여러분들? 보는 방향이에요. 그쵸? 시선. 나의 시선.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향해서 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저를 향해서 지금 시선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그쵸? 예, 그게 바로 여러분들 시선이라는 개념이 되고요. 그럼 속도. 속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물리학적에서는 뭐 시간분의 변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빠르기랑 관련이 있는 물리량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 합쳐 뭐냐?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의 빠르기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의 빠르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얘가 중심별이. 네, 얘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중심별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이 중심별이 가까워졌습니까? 멀어졌습니까? 멀어지고 있죠. 그쵸?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에서 지금 별이 거리가 변해서 멀어졌습니다. 그쵸? 요렇게 보는 방향에서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이게 이렇게 하면 천천히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하면 빨리 멀어졌죠? 빨리 멀어지고, 천천히 멀어지고, 이런 개념이 바로 시선 속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얘만 따지면 됩니다. 거리 변화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랑 가까워졌냐 멀어졌냐에 대한 속도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선 속도라고 하는 개념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선 속도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는 변하는 게 눈으로 보이시죠? 근데 별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여러분. 그러면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게 우리가 맨눈으로 관찰이 안 됩니다, 사실, 제대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맨눈으로 제대로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될까? 라고 했더니, 이 시선 속도라고 하는 거를 관찰하는 방법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도플러 효과라는 걸로 이 시선 속도 변화를 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시선 속도 변화라는 걸. 자, 그러면 도플러 효과는 뭐냐? 도플러란 사람이 알아낸 효과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도플러 효과는 바로 우리랑 어떤 물체 또는 어떤 별 같은 애들, 얘들이 거리가 만약에 변하게 되면 나타나는 효과예요. 거리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하면서 거리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얘가 우리가 볼때이 파장이 변하는 효과입니다. 파장. 요 효과를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도플러 효과, 여러분들 파장이 변한다 그러면은, 자, 이 도플러 효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리 변화가 나타나면 파장 변화가 생기는데, 얘가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것이 자주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관찰이 잘 되냐? 바로 뭐 구급차, 소방차 같은 것들이 우리 앞을 지나갈 때, 또는 속도가 빠른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것들이 우리 앞을 지나다닐 때이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요거 예를 들어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게 이렇게 가까이 왔다가 점점 멀어지면은 얘가 내는 엔진 소리는 사실 똑같습니다만 우리가 듣는 엔진 소리의 느낌은 다르죠.
다르죠. 자, 지금부터 요거 따라해 볼 건데 좀 민망하긴 하지만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겐. 그래서 괜찮아요. 자, 자동차가 지나갈 때 보통 자동차가 하는 소리를 내면서 지나간다 해볼게요. 하는 소리. 근데 얘가 가까이 다가왔다가 멀어질 때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우리한테 가까워질 때 멀어질 때 음의 높이가 다르죠. 그렇죠? 지금 가까이 다가올 때 높은 음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멀어질 때 낮은 음. 네, 높은 음, 멀어질 때 이렇게 낮은 음. 이렇게 소리의 음의 높이가 다르게 여러분들 들리시는 거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이 음의 높이가 이 파장하고 관련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자, 이 파장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딱 두 가지로 여러분들 나타나게 돼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거리가 가까워지는 경우가 하나 있겠죠,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리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때가 있을 텐데, 거리가 가까워질 땐 그러면 파장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음이죠? 네, 높은 음은 파장이 어떤 음이냐면, 파장이 짧은 음이에요. 그래서 파장이 짧아집니다. 파장이 짧아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리가 멀어지면 어떠냐? 거리가 멀어지면 반대로 파장이 길어지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파장이 길어지고 짧아짐을 우리가 소리의 음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별의 파장 변화를 봐야 되는 거죠. 별. 자, 그럼 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앞에서 별을 관찰을 하면은 별에서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 그냥 무지개로 보이면 연속 스펙트럼. 무지개 바탕에 검은 선이 나타나면은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흡수 스펙트럼 또는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흡수선, 이 검은색 선이요. 이 선이 파장 변화에 따라서 위치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 이 선의 위치가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장이 길어지거나 짧아짐으로 인해서. 자, 그럼 어떻게 되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스펙트럼 보면은 빨주, 노초, 파남, 보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빨주, 노초, 파남보. 자, 여기서 빨간색하고 파란색 중에서 어느 색깔이 더 파장이 긴 색깔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빨간색이 더 파장이 깁니다. 빨간색, 그렇죠? 자, 그래서 빨간색이 긴데 그러면 보세요, 이 스펙트럼, 이 흡수선이 파장이 멀어지는 경우,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에 파장이 길어진다고 했었죠? 파장이 길어지면 어느 쪽으로 간다? 이쪽. 파장이 긴 쪽은 무슨 색깔? 빨간색이죠. 빨간색 쪽으로 선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자, 그래서 이렇게 파장이 길어지면 빨간색 쪽으로 스펙트럼 선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우리가 적색편이라고 불러요. 빨간색 쪽으로 편, 치우쳐서 이동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이, 우리가 보는 스펙트럼 선이 빨간색 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거리가 가까워질 때는 파장이 짧아지죠? 이렇게 파장이 짧아지면 그럼 무슨 색 쪽이겠습니까? 그렇죠, 파란색 쪽이죠? 그래서 얘는 바로 우리가 청색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도플러 효과는 적색 편이와 청색 편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 개념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관찰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가 그 외계 행성에서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해볼 건데, 자, 중심별이요, 따로 외계 행성이 없이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해볼게요. 혼자 지내고 있으면은
외계행성이 저기 중심별이 움직일 일이 딱히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심별이 움직일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플러 효과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외계행성이 이 중심별의 주위를 돌게 되면은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요 그림 여러분들 교재 121쪽에 가운데 크게 있는 그림이고요. 교과서는 167쪽에 아래쪽에 큼직하게 4개 그려져 있는 거, 그 그림입니다. 자, 그거 보시면 되는데, 자, 볼게요. 자, 중심별을 먼저 제가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기 중심별, 이렇게. 자, 얘는 중심별입니다. 자, 근데 중심별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계행성 없으면 얘가 이 상태로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외계 행성이 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자, 돌고 있으면 어떠냐? 얘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외계 행성이 이렇게 도는가 했더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 그러면 어떻게 도느냐? 여러분들이 시소놀이 할 때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소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시소가 있을 때 시소 중심에 있고 여기서 균형을 여러분들 맞추려면은 무게가 무거운 애들은 좀 더 중심 쪽에 가까이 앉고 가벼운 애들은 멀리 앉으면은 이렇게 균형이 맞아서 이렇게 딱 서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요새 시소 많이 안 잡으시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무게가 다른 애가 서로 균형을 맞출 때 보니까 무거운 애는 요 중심에서 가까이 앉아 있고 가벼운 애 멀리 앉아 있으면 딱 이렇게 중심이 맞더라 이거예요. 이 중심이 뭐냐?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 무게중심. 그래서 여러분들 무게중심 개념을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이 행성이랑 중심별도 무게가, 즉 질량이 서로 다르죠?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 질량 중심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 중심별이 이렇게 있고 외계 행성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은요, 얘네 둘 사이에 질량 중심이라는 데가 하나 위치를 하게 돼요. 자, 여기를 우리가 지금 질량 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은요, 우리 태양계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자, 별이나 외계 행성 같은 애들이 사실은 얘가 가만히 있고 얘만 도는 게 아니라 사실 얘도 움직이다 이거예요. 이 중심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중심별 어떻게 움직이는가 했더니 중심별은 바로 이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외계행성은 역시 또 예, 이 같은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궤도로 돕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돌면은 너무 궤도 모양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얘를 고정시켜 놓고 얘만 따로 그려주면 얘가 타원궤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중심별도 여기서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계 행성도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거, 얘네 둘을 직선으로 이으면 반드시 질량 중심을 지나야 돼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중심별이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외계 행성이 여기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있냐? 이렇게 직선으로 이으면 외계 행성은 여기까지 돌아서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짝을 지어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 지구가 있다고 하면은 지구에서 볼 때 이 중심별의 거리가 변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중심별하고 외계 행성은 여기가 이제 질량 중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서로 반대편에 이렇게 위치한 상태에서 돌아요. 자, 그러면 돌면 어쨌든 얘들이 도는 방향이 예를 들어서 중심별이 이쪽으로 돈다. 그럼 외계 행성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지구가 이쪽에 있다고 해볼게요. 지구가. 자, 그럼 지구에서 이렇게 지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 외계 행성계를 보면은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는 얘가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고 얘만 보이죠? 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이 질량 중심,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
이 중심별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가 일정해요, 변해요? 변하죠. 변하죠. 그러면 거리가 변하면 아까 봤듯이 이런 편의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럼 이런 편의가 나타난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거리 변화가 왜 나타난 거죠? 동전. 여기서 돌기 때문이죠? 네. 그럼 왜 도냐? 얘가 있으니까 도는 거죠. 네? 얘가 없으면 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외계 행성이 없으면 얘가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근데 이 외계 행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얘가 돌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리가 변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현상이 관찰이 되면은 외계 행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파악을 하는 방법이 이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 방법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나타나느냐? 그거 이제 자세히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딱 네 군데만 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네 군데. 자, 네 군데. 요 중심별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자, 요 위치에서 보도록 하죠. 제가 여기다 번호를 붙일게요. 1, 2, 3, 4라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부터 할게요. 먼저 위치 맞추기 해봅시다. 자, 중심별이 1번 위치에 있을 때,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중에서 중심별이 여기 있을 때 외계행성은 어디 쪽에 있을까요? 아래쪽에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1번 위치가 됩니다. 그러면 중심별 2번 위치에 있을 때는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3번 위치에 있을 땐 위쪽, 오른쪽에 있을 땐 왼쪽,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 파악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1, 2, 3, 4 위치에 있을 때 중심별의 이동 방향을 볼 거예요. 이동 방향. 자, 1번 위치에 있을 때 얘가 반시계로 돌고 있습니다. 1번 위치에 있을 때는 중심별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중심별이요? 네. 반시계 방향이요. 네, 반시계 방향이니까 오른쪽 왼쪽 위아래 중에서 오른쪽, 아, 왼쪽. 왼쪽, 왼쪽, 그렇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2번 위치는 아래. 아래고요. 3번 위치는 오른쪽. 오른쪽, 4번 위치는 위. 위.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 지금 잘 보시면 1번 위치하고 3번 위치에서 지구와의 거리가 특히나 잘 변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네. 자, 1번 위치에 있을 때 볼게요. 1번 위치에 있을 때는 우리 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져요. 그렇죠. 1번 위치에 있을 때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그러면 무슨 편이? 정색 편이. 아, 적색 편이. 적색 편이죠, 그쵸? 가까워. 네. 이거랑 반대예요, 지금 그림. 오늘 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번 위치에 있을 때는 우리 중심별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적색 편이가 나옵니다, 그쵸? 네. 외계행성은 반대로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가까워지는 건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패스. 자, 그 다음에 3번 위치에 있을 때 볼게요. 3번 위치에 있을 때는 중심별이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지구랑 거리가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네요. 그러면 무슨 편이? 청색. 그렇죠. 청색 편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네. 이 중심별이 이렇게 도니까 적색 나왔다가 청색 나왔다가 적색 나왔다가 청색 나왔다가 계속 반복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 때문이라고요? 외계행성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로 외계행성을 찾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관측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포인트를 좀 더 볼 건데요. 하나는 이 조건을 볼 거예요. 조건. 조건. 자, 우리가 식현상을 관찰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었죠. 네. 아무 경우에나 식현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조건이었어요? 시선 속도가 아니고 시선 방향. 시선 방향하고 행성, 외계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비슷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볼게요. 얘도 거랑 비슷하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 중심별을 보는데 중심별이 요것처럼 돌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돕니다. 네. 거리 변화가 크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없죠. 외계 행성도 이렇게 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역시 또 공전궤도면하고 시선 방향하고 어때요? 수직. 거의 수직이죠. 그럼 수직이 때 이 현상 관측 안 되죠? 네. 그럼 이렇게 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잘 이렇게 되면은 거리 변화가 확실히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잘 보이는데 이 조건이 보니까 어떠냐? 결국엔 우리가 시선 방향하고 행성의 공전궤도면을 또 비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이 어떠면 돼요? 그렇죠. 비슷하면 되겠죠? 네. 비슷하다는 점이 또 차이인가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이 거의 비슷해야지만 나타납니다. 그쵸? 여기까지 됐죠? 자, 둘이 비슷하면 되는데, 자, 근데 보세요. 이 조건,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던 식현상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하고 똑같죠? 네. 똑같아. 그러면 뭐냐?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 조건이 똑같으니까 얘가 나타나면은 사실 식현상도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식현상이 나타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식현상이 나타나면 이 도플러 효과도 동시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1번, 3번 위치는 최소한 아닌 것 같으니까 2번, 4번 위치 중에서 어느 경우에 식현상이 발생할까요? 4번.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식현상은 지구에서 볼 때 외계 행성이 중심별 가리는 거예요. 지구 오른쪽에 있잖아. 그렇죠. 지구가 이쪽에 있죠. 여기서 봤을 때 중심별의 외계 행성 가려야 되니까 2번 위치죠. 그래서 여기 2번 위치에서는 식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 조건만 만족하면은 요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적색표에 나왔다가 식현상 됐다가 청색표에 나타났다가 아무 일 없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요새 트렌드가 뭐냐면 이거 두 개 다 엮어서 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똑같으니까 각각 이거가 언제 발생하는지 이렇게 위치랑 비교하고 이런 문제가 자주 내거든요. 그래서 몰고사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